국내 4대 금융지주가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KB와 신한, 하나,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단기 순이익은 4조 8,87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.6%가 증가했습니다. 누적 단기 순이익은 13조 8,547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.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올랐고 이에 따라 예대 마진이 커진 영향입니다. 4대 금융지주사들의 3분기 이자 수익은 10조 1,5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%가 증가했습니다.